1차 부등식의 활용 파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은 다음과 같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표현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 우리가 단위를 항상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단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본다면 1km는 몇 미터예요? 당연히 우리 1, 10, 100, 1000. 공이 3개 들어가는 거예요. 1000m입니다. 자, 시간으로 본다면 분과 비교를 보도록 할게요. 1시간은 60분이고요. 1분은 어때요? 몇 시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죠. 60으로 나누시니까 60분의 1 시간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희수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5시간 이내에 돌아오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 5시간이 어떻게 걸리는 거죠? 자, 이내에 오려면 올라갈 때의 시간과 내려올 때의 시간을 더해서 5시간 이내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5시간보다 작거나 이 내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것의 부등호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올라갈 때 시간은 어떻게? 속력분의 거리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시속 2km, 거리는 x km. 그러니까 2분의 x 시간이라고 시간을 체크해 줄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 시간도요. 어때요? 거리는 x km, 속력은 시속 3km. 그래서 3분의 x 시간이라고 체크해 줄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거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문제 또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도,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 퍼센트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때 소금의 양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소금의 양은 전체 소금물의 양에서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를 곱해준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6%의 소금물과 몇 그램? 200g이래요. 12%의 소금물을 섞어서 8%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6%의 소금물 200g 그림에 보이시죠? 그 다음 12% 소금물은 몰라요. 그러니 우리 x g이라고 체크를 할게요. 섞었다라고 했으니까 아하, 얘네들을 이렇게 섞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8%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거. 전체 소금물이라는 것은 200에서 x만큼을 더했으니까 200 플러스 x g이라고 쓸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 농도는 합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합해서 되면 여기 당연히 18%가 됐겠는데 아니죠. 엄청 싱거운 물과 엄청 짠 물을 섞어버리면 중간만 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 농도는 절대로 덧셈, 뺄셈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얘와 얘를 더했다라고 했을 때 합해진다라는 것, 그 다음 소금물 또한 200g과 x g을 더해서 200 플러스 x g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소금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엔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200g 중에 6%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6 농도 체크해 줄수 있죠. 그 다음에 x g 중에 12%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x 곱하기 100분의 12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요. 그랬을 때, 자, 200 플러스 x가 전체 소금물이고요. 그 중에 8%라고 볼수 있으니까 100분의 8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상이 된다. 부등호의 방향만 잘 맞춰주시면 소금의 양에 대한 부등식에 나왔다라는 것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